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천 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천 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라색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천 송이가 열렸습니다. 실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 한 그루의 최대 백송이인 일반 포도나무의 40배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심은 13년생 머르포도 품종이라 맛도 좋습니다. 일반 포도 열매의 당도는 14브릭스인데 이곳 포도나무 열매는 20브릭스로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 그루의 넓이가 축구장의 절반에 이릅니다. 근데 4천 송이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저도 내년에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일본의 포도 3천 송이보다 천 송이나 많습니다. 비공인 세계 신기록입니다. 내년에는 5천 송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친환경 전통 퇴비만 쓴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니까 큰 나무가 됐어요. 도시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